안녕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얼마나 시중에 파는 치킨들이랑 편의점의 치킨들이 비슷한지 그걸 좀 중점을 두고 한번 네, 보도록 할게요. 메이저하게 편의점들이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타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그 또 네 개 중에 또 어느 게 제일 맛있을지도 되게 궁금합니다. 그 마이너스 2도 나왔는데도 고야때 또 이제 맛있다. 그거 다음에 저희 치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 저도 있는 것보다 없는 걸 더 자주 본 것 같아. 어? 어? 있다. 집에 가져가서 먹을까 했는데 그러면 치킨이 식어버리잖아. 치킨이 여? 식으면 안 되지. 바로바로 바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짱. 다리 뼈가 여기 있고 이거 넓적하게 만든 거네. 펼친 거구나. 응. 내와. 이따가 따뜻합니까? 민지근해. 그래? 맛있어? 맛있는데요? 진짜? 맛있지? 괜찮은데? 맛이 되게 스파이시하고 좋네요. 근데 뭔가 튀김옷이 흔히 치킨집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두껍고 과자 같아요. 맞아. 가리가리하고. 근데 그 나는 그 과자 같은 가리가리함이 되게 좋은 것 같아. 아니 어제 이제 튀김기 있는 편의점이 어디 있는지 보려고 저기 동네를 돌아다녀 봤는데 어디 CU에 튀김기가 있길래 튀김 안 파냐고 물어봤더니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튀김을 안 판다고 파신 대리점이 있었어요. 요즘은 치킨도 거리두기 하나? 고기도 되게 촉촉하고 맛있네. 다음은 저 GS25로 가볼 건데 거기는 아까 갔을 때 튀김이 없었어요. 근데 주문하면 바로 튀겨준다고 합니다. 막 튀겼으니까 더 맛있을 수 있겠죠? 그렇겠죠? 이게 더 맛있어 보이네. 하나는 뭔가 양이 좀 작았죠? 아 그랬어? 진짜 다 먹더만 난 두 입밖에 안 먹었는데. 오. 뜨겁습니까? 오. 튀김옷은 여전히 과자 같은 튀김옷이. 맛있어? 따뜻하니까 맛있다. 엄청. 아이고 깨끗하게 먹었네. 나는 삼삼한 게 이쪽이 좀 더 나은 것 같아. 맛있어. 여기에서도 주문 되나 보다. 아 그래? GS25 치킨이 배달이 되네. 되게 육질이 좋다. 웬만한 치킨집보다 낫지 그지? 컨비니 브랜드는 아까래. 이마트 24. 근데 이마트 24도 튀김을 파는데 우리 동네에 있는 이마트 24는 튀김을 파는 데가 없어요. 대중교통을 타고 다른 동네로 갈 수는 없는 일이고 저희 지금 대중교통 안 탄 지도 꽤 됐고요. 외식도 강릉에서 하고 그 이후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네. 아마 제 대학 다닐 때도 저기서는 튀김을 팔고 있었으니까. 아 그래? 거의 한국 편의점 중에서는 원조로 튀김을 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저희는 이제 일본의 편의점 브랜드 미니스터브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옛날부터 튀김을 하던 데예요. 오빠 대학교 때면 몇 년 전이지? 내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미니스터브는 2007년. 13년 됐네요. 2007년 당시에는 치킨 한 조각이 1,500원이었습니다. 오빠도 많이 사 먹었었어? 아니요. 아니야. 네. 옛날이랑 맛을 비교할 수는 없겠네. 뭐 한 번 사 먹어본 적은 있으니까요. 되게 짰다는 걸로 기억합니다. 아 그래? 예. 예. 저 잠버거 아니라 매콤이야. 매콤이야 그거. 아 그래요? 네. 이제 먹어볼까요? 미니스탑의 닭고기입니다. 치킨입니다. 닭고기입니다. 사시미집 앞에서. 먼저 오리지널. 근데 약간 식었네요. 표정이 미묘하구만. 기름져요 좀. 기름져? 맛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 적당한 간. 하나도 안 따뜻하지. 근데 또 식은 치킨은 식은 치킨만의 풍미가 있어. 난 그것도 좋아하거든. 다음은 매콤? 지금 저희가 너무 배가 고파서 두 개를 샀습니다. 피자 같은 매콤한 느낌? 근데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어. 고추인 것 같은데. 그치? 피망 느낌인데 살짝? 그 파프리카인가?
진짜 루카상 말한 대로 피자 풍미가 좀 있네요. 정말 막 만들었으면 되게 맛있었을 것 같아요. 먹고 있으면 라면 스프 비슷한 맛도 나요. 아, 뭐 그런 느낌도 나고 되게 과자 같은 맛이. 그러니까 편의점 치킨들이 전반적으로 되게 과자 같은 맛이죠. 다 먹었다. 자, 다음으로 갈까요? 자, 저희가 다음으로 가볼 곳은 유명 편의점 브랜드 세븐일레븐입니다. 세븐일레븐 이 기모찌. 근데 이것밖에 없다. 아, 그거 저 여기 있는 거라서. 예. 아, 그 언제쯤에 나와요? 주말에는 거의 없고 평일에 다. 아, 평일에요? 아, 아. 그렇구나. 아, 민나상. 아케마시테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아케마시테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아, 세븐일레븐이 의외로 좀 힘드네요. 이게 뭐 자세히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거기 일하시는 알바가 누구냐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나 봐요. 나노데 쿄와 이에노 치카쿠니 아루 세븐일레븐오 전부 마왔테 미테 치킨오 사가시타이 토 오모이마스. 아, 없으면 어떡하지? 없으면 없다고 끝내야지 뭐 어떻게. 여기 튀김기 없고. 거기도 프라이어가 아니마센. 거기도 나이 됐으네. 아, 드디어 찾았습니다. 맛있는 치킨. 전자레인지에서 하니까 좀 눅눅하다. 냄새 좋네. 어떻습니까? 확실히 오븐에서 살려야 되지. 전자레인지에서 살리니까 눅눅해서 좀 별로가 됐어. 다들 1대1대1 비교가 안 되구만. 어느 곳에서는 바로 막 나온 걸 먹었고 이제 세 번째는 만든 지 좀 된 걸 먹었고 네 번째는 전자레인지로 데폈더니 다들 맛이 장르가 다르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1대1대1 비교는 못 하겠는데. 맛은? 맛은 맛있어. 근데 그 바삭하지 않은 게 좀 아쉬울 뿐이야. 근데 고기는 부드럽고 맛있네. 그렇지. 다들 고기의 질은 좋아. 맛있네요. 그래도 렌즈에서 데핀 게 제일 따뜻하다. 뜨거워서 먹지를 못하겠다. ということで韓国のコンビニチキン 4つを 食べ比べてみました. 私たちが今日食べた 세븐일레븐의 치킨과 普段いつも私たちが食べてるような韓国のフライドチキンに一番近い感じがしました。それ以外の3店舗のチキンは衣がちょっとお菓子っぽい感じで、味付けとかスパイスがすごい濃いめな感じの味がしました。뭐 중요한 건 4개 다 굉장히 맛있었다. 맛은 있었어. 다들 맛은 있었다. 자,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파는 데보다 안 파는 데가 너무 많아서 맞아. 접근성이 좋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긴 한데 보통 여기 치킨들이 다 2200원 정도였는데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근데 KFC는 3000원에 그거보다는 좀 크니까 가성비로 따졌을 때 개인적으로는 KFC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치킨이 땡겨서 편의점을 찾아다니고 이러시기보다는 어디 편의점을 갔는데 튀김이 있어. 근데 마침 치킨이 땡겨. 그럴 때는 먹어도 굉장히 괜찮다. 진짜 맛은 있었어요. 치킨은 시키면 많이 먹어야 되잖아. 근데 얘는 조그만 거 하나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다이어트는 해야 되겠는데 치킨이 먹고 싶다. 그러면 굉장히 한정한만. 좋은 초이스가 되겠네요. 쿄모 고라니 따다이타 아리가또 고자이마시타. 하이, 마타 次の 동화에 오와이시마쇼. 오와이시마쇼. 세노 해봐.